더 큰 박수를 쳐야 할 경사가 생겨. 부끄러워하니까 일단 박수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네? 대박이야. 혼인 신고를 하러 왔어요. 아, 이때 서로 서로 찍은 거예요. 찍어 보셨어요? 다 찍어놨다 그랬거든요. 혼인 신고 하는 날. 그랬어요. 그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말도 안 돼. 신청상 같이 살아요. 아, 진짜? 아, 야. 어머 어머, 음악도 경쾌해. 우리 맨날 까는 기운으로 나서 지금. 그치? 어머, 지금 너무 좋다. 지금 이렇게 예뻐. 지금 너무 좋다. 지금 이렇게 예뻐. 어머, 둘이서 저기서 차 마시고 하는 거야? 어머, 갤러리다, 갤러리. 더 예쁘다? 이야. 너무 예뻐. 아니 그때 인테리어 싹 어서 그 시간 들여서 하셨다더니 저렇게 예쁘게 나왔구나. 어머 저 방 가서 내가 여운이. 아 나 이 방만 우리 집 가면 안 될까? 야, 이 방만 저희가 아유. 어머 이런 이런 사진 꼭 붙여놓잖아. 어머 어머 찜찜이야. 진짜 럭셔리하다. 뒤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네. 우와 야,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색깔 다 맞춰서 어머나. 아 이뻐라. 아이고 아 뷰티. 집이 넓어가지고 찰 수가 없네. 어머나 세상에. 내가 밥을 한다며 신기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제법 늘 하시는 분 같아요. 아, 시금치 국물이 제대로 찍고. 야, 된장까지 저렇게 다 정갈하게 풀어서. 말이 안 하고 그냥 불어 넣어도 되는데 된장으로 신원이죠, 신원이죠, 쌤. 다 하고. 아 주방도 깨끗하게 다 해놓으신다. 아, 야 신접살림이 진짜 신접살림이니까 이쁘다. 너무 예쁘네. 칼질하는 거 보면 알아. 어. 왜 잘하시네. 아이. 왜 이렇게 튀겨? 아, 칼질 못한다. 아, 왜? 먹으면 다 똑같아. 저렇게 잘하면 파가 안 튀는데. 너무 튀다. 안 들더라고. 잡았는데 좀. 아, 다시 주워 넣으면 되죠. 칼이 안 들어, 칼이. 아, 누나? 칼이 안 든다는 얘기는 그만 칼 안 써봤다는 얘기거든. 아, 그래도 잘하네. 양파 잘하네. 양파 잘합니다. 잘하네. 아, 잘하네. 야, 야, 야 양파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아, 저게 뭐야, 저게. 근데 너무 맛있대는데 뭐 괜찮지. 아유, 아유, 아유. 맛있죠. 이거 소금이 들어가도 맛있을 거야. 아, 저 뭐야. 굴비를 튀겨야겠다. 저는 굴비를 들기름에다가 한 번 더 구워서 먹어요. 그러면 들기름 냄새 때문에 너무 맛있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태웠잖아. 가고 있어? 나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뭐 하는데?
당신 좋아하는 굴비 튀기고 있다. 얼마나 걸려? 30-40분? 어머, 저렇게 아~ 좋아해. 아니, 뜨거운 밥 해주려고. 행복해 하는 거 봐. 얼마나 이쁘냐. 여보, 조심해서 와. 사랑해. 사랑해. 어머! 야, 오, 사랑해! 오. 조심해서 오랬는데 사랑한대. 밥을 딱 그때 눌러놔야 따뜻한 밥을 먹으니까 맞아요. 자꾸 어디쯤이야? 이렇게 방송국에서 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드디어 그분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야. 왔다 왔다 왔다. 아~ 영하셔, 영해. 진짜 영하셔. 아~ 아~ 야, 이거 머플러가 너무 멋있다. 아, 이거 막 그 머플러가 막 흔들리니까 야. 백두리치다. 아우, 맛있겠다. 어, 죄송한 20대야, 완전히. 와. 영이야, 영, 영이야. 그가 옵니다. 야, 딱 맞춰서 오나 봐. 네, 아니 맞춰서 내가 그 시간부터 해요. 이렇게 자꾸 뿌이해. 아~ 왜 이렇게 뿌이해? 어머, 달려가는 것 봐. 어, 달려가는 것 봐. 이거 드라마예요, 지금. 내 말이. 아, 드라마야. 아, 이영재 씨.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ay. 아, 이영재 씨! 반갑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젊으셔. 사진만 나오는데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멋있어요. 나왔습니다. 으띠, 아빠. 으띠. 자,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 뽀뽀하나? 아니, 항상 오면은 어머. 먼저. 뮤직비디오 같아요.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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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유, 아유, 여보.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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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원숙 남편 유영재입니다. 목소리 와. 처음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와, 이거 라디오 같아. 잘 라디오 부탁드립니다. 이제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 안녕하세요. 유영재입니다. 진짜 아줌마들이 좋아해. 오늘 8시 반에서 10시 반 2시간 함께합니다. 야, 이 모습을 보게 되네요, 동치미에서. 아, 감사합니다, 동치미 공개. 찍인다, 찍이. 최초로. 생기고. 어머, 이상하다. 이거 말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설레는 모습인데, 정유 씨. 처음에 전화번호를 땄지. 베이커리에서 만났을 때는 마음속에 혹시나 모르니까 전화번호는 하나 좀 이렇게 담보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줄 수 있어요 했더니 설득. 음악 보내준다고 달라 그랬지. 그냥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으면 제가 안 줬을 텐데. 제가 아침마다 좋은 음악 보내드릴게.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래요 그러고 준 거죠. 미끼를 하나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예. 미끼를 하나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전화번호 달라는 소리 들으면 설레긴 했겠다. 그냥. 예. 전화번호 담보가 영원한 담보야. 그쵸? 좋은 음악, 이런 음악들도 메시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요 했더니 뭐 거침없이 순간에 그냥 뭐 주더라고요. 그래요. 당신이 좋아서 그랬어요. 당신이 좋아서 그랬어요. 아, 여기서 왜 둘이 고백을 하고 그러는 거야? 아,
왜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 앞에서 지금. 아, 나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마음에 들었었다. 여보. 어? 당신 먼저 앉아 있어요. 나 떠가지고 갈게. 이야 진짜 시금치국이네. 어, 막 시금치국이라고 했잖아. 어, 시금치국. 딱 보니까 시금치국이네. 아유 시금치국이. 어머 반찬 예쁘게 해놓고봐. 고소한 반찬들. 이러니 너무 신나지. 굴비 뭐 이렇게 생선 같은 걸 잘 못 먹고 자랐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면 너무 좋아. 진짜야 뭐야 맛이 어때? 아우 진짜 이거 자기가 끓인 거야 진짜? 그럼. 시금치 된장이 되게 구수하면서도 맛있어. 내가 끓였는데 맛있다.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저 밥을 먹어도 저 신혼들은 저렇게 얘기가 많아. 멸치 하나도 막 아우 멸치 이렇게 짜다 막 이러면서 막. 아유 몇 년 지나봐. 아니 왜 밥 먹으면서 난 말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아. 자기 김 좋아하는데 김 하나 사줄까? 자기 김 좋아하는데 김 하나 사줄까? 아이고. 얼굴이. 아이 정말. 자기 꾸러기. 자기 꾸러기. 어떻게? 야 정말 니트도 진짜 옛날 건데 왜 진짜 옛날 건데 왜 설레지 왜 많이 아유 와 많이 많이 싸서 줬었네 그 전에도 난 이게 들기름이 맛있어 자기는 김만 먹으면 여기다가 붙이더라 난 그거 보면서 좀 물어보고 싶었어 이걸 여기다 왜 붙여 여기다 붙이든지 나도 몰라. 지금도 묻었어? 아니 지금 내가 떼었잖아. 근데 자기 김만 먹으면 여기 하나 붙이고 또 과자 붙이면 여기다 붙이고. 어머, 어 손, 아 이거 봤어. 손 이렇게 하고. 왜 그래? 아 여성스럽다. 불비. 하나 갖다가 먹어 당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런 걸 먹기로 힘든 이유가 젓가락질이 안 되잖아. 이거 내가 잘라줄게. 유영재 형은 저 모습은 10년이 돼도 안 변할 것 같아. 남자들이 올려주신 거예요. 어머, 뷰티 봐. 저기 앉았어. 어머, 아이고야. 어머, 뷰티. 눈에서 깨가지고. 아, 뭐야. 아, 뭐야. 어, 걔도 아니, 고개를 돌려. 눈은 보고 있지만 발도 보고 있을지 몰랐어, 나는. 아, 발을 뽀뽀하고 있었어요. 와, 발이 다 있다. 다 있었다고? 와. 아니, 근데.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주로. 당신은 무슨 막걸리 중독 같아, 진짜. 예찬론자야, 막걸리. 밖에 나갔다 와서 약간 허기질 때 먹는 술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 잘 돼. 술이 그렇게 맛있어? 술보다도 사람들과의 얘기, 그다음에 술. 근데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술 좀. 자제하겠다. 자제 많이 했지 지금. 아니 사실 알아. 자제. 4개월 동안 내가 자기가 술 마신 양을 갖다가 한번 저기 재볼까? 술을 먹는 걸 내가 싫어하니까. 술 먹고 싶으니까 일부러. 꼭 허락 받고 먹어요. 그래 집에 와서 먹는데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안 돼요. 제가 술을 끊어야 되는 거지. 안 돼. 근데 자기도 좀 한두 잔씩은 이렇게 해야 좋아 건강에도. 나도 그건 허락해. 어. 당신이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는 거는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는 거는 장례식장 가서 새벽에 온다고 나 옛날에 그거 당신 10시면은 문 닫는다는 거 나중에 다 알았잖아 뭐가 장례식장이? 그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12시에는 나 요즘 조문도 안 받는다고 아 그 함 선생님 얘기했다 내가 그게 풀어졌어요 예전에 뭐 병원에서 어떠한 그 장례 문화를 바꾼다고 상주들을 좀 위하자 그래가지고 밤 10시까지로 제한해서 이러는 문상객을 받지 않았다가 근데 당신은 막 3시 반, 4시 반 막 이렇게 왔잖아 아, 거긴 잠깐 들려서 이제 재밌어지는데 재밌어지는 이게 찐이죠 거기만 가는 게 아니지 사람아 장이라는 게 장례식만 있는 게 아니지
넘어간다, 넘어간다. 왜 그래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 이제 거기 가서 위로하고 또 거기에 조문객들 가면 동창들도 오잖아. 나 보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아휴, 달달한가 보다. 깨소금 냄새. 아이고, 여기까지 나네 말했는데.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응? 안 그런 것 같아? 아니, 나는 결혼하면 당신이 다 해주는 줄 알았어. 당신이 다 해주는 줄 알았어. 아, 이지만 고기 숙이고 밥만 먹잖아. 봐. 나는 꼭살만 먹어라. 토마토는 살짝 넣었다가 데쳐가지고 껍질 벗겨서 먹어라. 막 이래가지고 나는 진짜, 야, 난 저것도 그냥 이상형 살면은 내가 뭘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나도 그러려고 그랬어. 나도 그러려고 그랬어. 나도 그러려고 그랬어. 아, 그랬는데. 이게 참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다 해놓잖아. 아, 저런 목소리만 그래. 해주고 싶겠네요. 아유, 예.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늘 혼자서 먹던 거는 뭐 라면이라든지 간단한 거 있잖아. 이렇게 반찬을 차려 먹는 일이 없잖아. 나한테 잘해. 한국에 다 먹대도 좀. 혼자서 편의점 밥 먹을 뻔했는데 맨날 밥 해주지. 맞아. 어. 응? 그러면 그치? 어떻게 얘기해야 돼? 뭐라고? 아, 내가? 어.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유. 평생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은 진짜 잘해. 아, 장난 잘 치네. 장난을 잘 쳐요. 어. 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얼굴은 어. 좋아서 이미 다. 너무 좋아. 아, 진짜 좋아요. 이게 어떻게 어. 이렇게 되네. 눈도 웃고 입도 웃고. 맞아, 맞아. 그거 있을 수 있었잖아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저는 우리 공간에서 다 항상 먹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되게 그래. 처음에 적응을 못했을 거 아니야. 누상 요리 많아가지고 잘 때도 그렇고 막 누상 벗고 다니니까 집에 사람을 여보 열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습관이에요? 혼자 살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없으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으니까 이 사람은 뭐 훌렁훌렁 봤으니까 뭐 원시인 생활하는 것 같죠. 어색하잖아요. 근데 지금 익숙해졌어요. 아이고. 아, 여기서 아, 하시는군요, 방송. 그래요. 자기 스튜디오나 아~ 방을 만들어줬거든요. 라이브 하시는 데가. 다른 사람보다 여기 사는 거 제가 만들어줬어요. 너무 좋다, 작업실이. 진짜 와, 와 이거 뭐하러 가, 방송국을. 네, 여기서 다 돼요. 네. 자기가 다. 와, 너무 좋다. 생방으로. 둘, 둘. 테스팅도 좋아.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DJ 유영재 TV, 유영재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 유영재입니다. 사람들은 왜 봄을 그렇게 기다리는 걸까요? 대본도 없어. 대본 없어요. 그냥 전체 다 혼자 해요. 모든 걸. 거예요. 저녁 햇살로 지는 붉은 하늘도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음악도 다 혼자 하고. 오늘 8시 반에서 10시 반 2시간 함께합니다. 아, 저걸 저 밖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남편 실시간. 얼굴을 보면서? 아니, 실시간으로 생방 나오는 거 보면서 내가 좀 메모해 줄 거. 생동감 있는, 봄과 같은, 세계적으로 디스코 열풍을 일으켰던 비지스의 Stayin' Alive. 다 같이. 너무 멋있다. 맞아, 어떻게 해. 옛날 DJ 오빠 느낌이네. 아니, 내조가 장난이 아니었어.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오, 이거 신한 TV 아니야, TV? 야, 야. 아니, 아니, 야. 라디오. 아, 힘들어. 라디오. 젊은이, 아. 힘든가? 그리운가? 자네, 왜 이러나? 저 유영재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아, 먹음직한 과일이 제 아내가 또 오늘 야 살아있는 중계를 해주세요. 자, 이 막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도 과일 좀 먹고 습관적... 아, 과일 좀 먹고 있어. 과일 좀.
하는 거야. 좋으시겠어요? 흔이 많아요, 흔이. 그럼 그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요. 아, 운동도 안 되고 갑자기? 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유영재 라디오에 오셔서 힐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키스의 노래 Eyes for, I was made for loving you를 들으면서 고맙습니다. 두 시간 동안 유영재였습니다. 유영재였습니다. 자기가 야, 다 멋있게 하신다. 아, 이것도 그냥 안 내리고 착 근데 맞아. 아, 힘들다. 아, 여보. 안 힘들었어? 수고했어. 아이고, 뭐 뭐냐? 여보, 차 줄까? 근데 왜 뽀뽀를 자기 거절해 오늘? 당신 오늘 뽀뽀 과해. 당신 오늘 뽀뽀 과해. 과한 뽀뽀. 과해. 차 줄까? 차. 조금 앉아있어. 아, 힘들다. 힘들지. 아유, 우리 구삐. 아유, 아빠 방송할 때 그냥 지키고 있었어. 아이고. 아, 부시를 여기다가 하네요. 멍멍이한테도 안 해, 아주. 아빠 보고. 이 사람 고생하고 오면은 내가, 아우, 여보 애썼어. 그러고 저도 입맞춤 해주고. 그게 그냥 저희는 무슨 어떤 스킨십 뭐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인사죠, 인사. 인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 침대에서 먼저 이렇게 누워서 키스해주면서 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잘 자라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주 많이 표현하는 편이죠. 다른 부부보다는 많이 표현한다고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는 것도 잘, 좋은 거고 네, 손도 잘 잡고 저희는 네. 어색하지 않아. 스윗하시다. 많이 표현해줘요. 자기는 나 얘한테 질투한 거 자기 알지? 아, 나 처음에 얘 만지지도 못했잖아, 얘. 어? 그래, 정말 달라졌어. 근데 목욕도 시켜줘요, 진짜. 요즘 목욕시켜주고 막 여기다가 애한테 내가 붓띠야 이렇게 하면서 일랄라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거 상상도 못했고 맞아. 만지지도 못했잖아. 응? 당신이 많이 달라졌어. 근데 처음에 나는 되게 내가 살면서 걔한테 질투해보긴 처음이다. 걔한테 질투해보긴 처음이다. 자기가 옛날엔 얘를 침대에 같이 누웠잖아. 같이 잤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침대에서 둘이 누우니까 얘가 밑에서 자잖아. 자기 대사 한번 쳐봐. 그때 얘한테 뭐라 그러는지. 뷰티 잘 잤어. 뷰티 잘 잤어. 아이고 뷰티 아우 사랑해. 뷰티 엄마한테 왔어. 엄마가 뷰티 사랑해줄게. 아 이뻐 우리 뷰티. 그 나한테 뷰티할 때 해듯이 해봐. 아침에. 큐. 뷰티할 때 해듯이 해봐. 아침에. 큐. 그거 봐도 못하잖아. 야, 처음에 난 진짜 나한테 하는 줄 알고 자기야. 아, 그래. 이랬는데 옆에 보니까 얘한테 하고 있더라고, 내려가지고. 아니, 그거는 이게 안 되는 미연이지. 아유. 아, 질투할 만하네.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한 넉 달 됐는데 혼인신고 후에? 혼인신고 한 거? 아니, 나는 사실 이게 후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먹으면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아니, 나도 그것 때문에. 제 아내예요, 이렇게 하고 제 남편입니다 할 때. 그럼. 이게 뿌듯하고 그러잖아. 근데 뭐 제 남자친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운스럽게 뭐야? 나이 들어서 뭐 남자친구라고 저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응? 나는 보통 우리 나이에 그런 거 있잖아. 자꾸 우리 나이 하지 마. 나 다기보단 네 살 연하야 이 사람. 자꾸 우리 나이 하지 마. 나 다기보단 네 살 연하야. 같이 가려고 그래. 참나 기. 네 살이면 아. 야 연하 엄청 누리시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근데 자기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에? 몇 살? 당신과 함께하는 날까지. 당신과 함께하는 날까지. 그럼 나 자기 하는 날도 같이 가야 돼? 그럼 같이 가야지. 아니 뭐. 난 못해 그렇게. 근데 그거보단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네.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보낼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남겨진 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모르지. 내가 하면 더 오래 살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잘 보내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자기 많잖아.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연락. 대한민국의 배우로서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함께 이렇게 마음. 아니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혼자보다는 훨씬 낫다. 혼자보다는 훨씬 낫다. 진짜 남편 말에 진짜 잘 넘어가는 스타일이야. 저 사람 되게 소프트해. 잘해요 말을. 커봐. 내가 혼자 있었으면은.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잖아. 근데 내 보호자가 옆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그 든든함이 있어. 그러면서 또 자기가 잘하는 말이 있잖아. 뭐? 아 자기 뭔 걱정이야? 내가 있는데.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자기가 너무 조급하잖아. 막 당신 어떻게 걷는 줄 알아? 바쁠 어떻게 걷는데? 너 뭐 걱정 못 해가. 그래. 종종. 그래. 아, 진짜? 급해. 마음이 생방을 해버릇해가지고. 그렇죠. 일이 있으면. 맞아. 시간 맞추느라고.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더러 좀 슬로우 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뭐가 걱정이야. 옆에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자기 그 얘기가 그러니까 부인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든든한 거네. 그럼. 제일 내 편인데. 그럼요. 그렇잖아. 나도 당신이 든든해. 내가 있어서. 그럼 얼마나 달라졌는데. 근데 두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서로 더 그래서 사랑 오래 산 사람 같아. 더 좋겠어. 제가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또 그때마다 이렇게 옆에 와서 당신 내가 있는데 뭐 걱정이야. 이제 내가 잘 모든 걸 해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 선영숙 같은 아내가 있는데 뭐가 세상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이 있어. 그리고 고민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우린 부부잖아. 서로 하나인데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라고 했을 때 아 정말 인생에서 든든한 백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 그 어떤 권력보다도 아주 막강한 사랑의 권력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참 결혼하기 잘했다. 오, 너무 든든하다. 약간 모성애 맞아. 같은. 네. 아니, 근데 너무 눈물 난다, 저 얘기는. 외로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라 용기를 많이 줘요, 제가. 그냥 어차피 이제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야 영화네 영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